은천구 벌써 큰 심파입니다. 시컷 1년 만에 벌써 지지율이 40%당 불어내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사회도 너무나도 빨리 추락하는 이 지지율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지지율이 49%면 그 불어면은 실제 지지율이 얼마나 낮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기 통계 결과를 보여주더라도 49%면은 20%도 안 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집권 1년 만에 나라는 추락하고 있고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고 일본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제조 임금을 올리고 상공인들이 먹고 살 수도 없고 너무나도 힘든데 장하성이는 모든 사람들이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자는 국민들의 생활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전직 실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만 잘 먹고 살려고 이 나라의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기생충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놈입니다. 맞습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살이 사역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도둑질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도둑놈, 기생충 같은 놈들은 싹 청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70년 동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선장의 선장을 거듭해왔습니까? 세계인들이 놀라고 주목하고 우러러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장을 이렇게도 빨리 추락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그자는 도대체 국민을 사랑한다고 평화를 사랑한다고 말만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국민들의 생활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자는 자기만 잘 먹고 살고 북한과 손을 잡고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면서 한반도 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그 놀라운 지도력과 박정희 대통령의 그 놀라운 그 지도력과 경제의 전쟁으로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맞습니다.